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해, 어르신. 소원 빌고, 여기 고마워. 촛불로 확 부시면 돼. 오랜만에 하네, 오랜만에. 백구야, 또잘 지냈어? 백구야, 아이뻐, 우리 백구. 백구 잘 지냈어? 어떻게 지냈어, 우리 백구? 얼굴 한번 볼까, 우리 백구? 백구야, 밥 먹었어? 얼음 얼은 거 봐. 얼음 꽁꽁 얼었네? 응? 백구야, 아이고, 꽁꽁 얼었어? 아이뻐. 아이고, 이거 물 얼었네. 응, 백구야, 물 얼었어, 이거. 목마르겠다, 너. 아유, 밥통도 다 비었네? 밥통도 다 비었어. 어? 예, 백구야, 예, 잘 지냈어? 아유, 밥은 먹었어? 예, 살 한번 보자. 이건 저 닭사료잖아. 여기 있다. 자. 그래. 내가 오랜만에 왔으니 우리 밥 먹자. 응. 자. 밥 많이 먹어 우리 백호. 응. 먹어. 응. 아이뻐. 아이뻐. 잘 있었어. 아이뻐. 사랑해. 응. 그래. 밥 많이 먹어라. 어. 짐이 한가득이야, 짐 한가득. 이걸, 웍 아니야, 웍? 와, 이거 웍은 또 어디서 또 가져오셨대? 새 건데, 웍이? 근데? 아니, 근데 이거 중고를 팔도 되겠다. 새 거에 새 거, 거의. 아, 새건 아니구나. 아, 내가 써도 되겠다. 아, 짐이. 고물이 상당히 많네. 어떻게 물도 다 얼었어. 와, 오, 어떻게 이거? 와, 깜깜 얼었어, 깜깜. 설거지는 어떻게? 어우, 쓰세미통도 다 얼고. 이거 산은 그냥, 아, 얼음 봐, 얼음. 두께가 이 정도예요, 벌써. 어르신, 안정신은 몰라? 어르신, 저 왔어요. 주무세요? 아이고, 저 왔어요. 오랜만이죠. 아이고, 어떻게 지내셨어? 아이고,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요. 잠깐만요. 아이고, 우리 긴장해가지고. 아이고,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어우, 어떻게 자리가, 오, 따뜻하네. 예. 네. 따끈따끈하네. 제가 사진 이불 잘 덮고 계셔요? 네, 그럼. 잘, 아유, 시계도 주사다. 어떻게, 주워온 거 이것도? 그럼. 시계도 잘 나오네. 여기는 하나도 안 추워, 어떻게? 좀덜 춥지. 오. 아, 온풍이 생각보다 안 써요. 아유, 문 쪽엔 좀 움푹 있네. 아,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하신 거예요? 차라리 여기다가, 어이구, 바람 많이 들어온다, 여기는. 어이구, 온풍, 제가 온풍지 사다가 여기 막아드려야겠다. 여기 많이 들어오네요. 이거 챙겨주셨어요? 한번 보실래요? 다 가지고야. 이거 김치, 오늘 김장한 거. 그리고 이거는 미역국 따뜻하게 데펴서 드릴게요. 보세요. 뽀얗죠? 뽀얗네. 예, 육수 맛있게 해서. 예, 엄마가 해주셨거든요. 이거 여기다 올려가지고 데펴서. 이게 해서 좀한 그릇 좀 드세요. 그리고 왜, 아니, 쌀에다가
초를 꽂아놓으셨어요? 그냥 켜봤죠. 예, 왜 추워서요? 그러면 뭔 날이에요? 생신이에요? 생일이라고 어? 하는데 진짜요? 생신이 며칠이신데요? 어젠가 어제? 며칠? 1일? 아닌데 오늘이잖아요. 어제가 아닌데? 이거에 일 써놓은 거? 생일? 그래요, 맞아. 오늘이에요. 어제가 아니라. 오늘이요? 예. 어르신 생신인가 그러면은? 어제가 1일이고요 오늘이 2일이에요. 2일 날짜가 하는지도 생신 2일로 적어놓고. 그럼 뭐 이거 지금 여기다가 촛불 켜신 거 생신이시라고? 에이고. 제가 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왔으니까는 기다려보세요. 제가 뭐 좀 사가지고 올게요. 잠깐만요. 제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. 아니 제가 갔다 올게요. 제가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. 안 갔다 오면. 아니 케이크라도 뭔가 해드려야지. 기형 있으면 안 될 것 같아. 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. 좀만 기다리세요. 제가 얼른 갔다 올게요. 아, 생신이시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. 얼른 갔다 와서 케이크 불 좀 지펴드려야 될 것 같아. 아, 초코파이가. 와, 뭐지? 와, 여기 있다. 와, 쿠킹, 크림. 이거? 왜 쓰러졌나? 어떤 걸 할지 모르겠네. 쿠킹, 크림. 이게 더 나을까? 초콜릿? 아, 와, 생크림. 아, 그래, 케이크. 이걸로 대신, 이걸로 해야 될 것 같아. 뭐, 어르신 생신인 줄 알았으면, 아, 뭐라도 좀. 준비를 할걸. 오늘은 늦어서 안되고요. 날이 밝으면 다음에 올때 목도리나 뭐 모자 같은거 선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 그냥 생신인지도 모르고. 이상은 내가 올 때만 패야 되네. 제가 안 오면 이상을 필 날이 없으시겠어. 아, 그래도 이 김이 있네. 여기 김이 좀 나오는데 움풍이 있는데 여기는 움풍 많아. 아까 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추운데 있다 와서 그렇구나. 케이크라도 선물하고 이것 좀 사올 사왔을 텐데 이거를요 그 대신 제가요 이렇게 해서. 제가 생일파티 해드릴게요. 이렇게 안 드셔보셨죠? 안 먹어봤지.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재밌고요. 색다르고.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또 돈이 없잖아요. 그럼 이렇게 싸놓고서 생일파티 했어요.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뭐랄까 기분 탓인지 몰라도 이게 케이크, 이것도 케이크예요. 케이크로 만든 빵인데 이게 더 뭔가 정감 있고 또 추억이 많이 남더라고요. 얘는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. 그냥이면 예쁘게 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게요. 어떠선가? 약하네. 됐다. 자, 불 좀 꺼주세요. 불 좀 꺼주세요. 됐다. 와, 어르신 제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게요. 쑥스럽지만 최선을 다할게요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어르신의 생신 축하합니다. 오! 생신 축하해 어르신. 소원 빌고 여기 촛불을 확 부시면 돼. 올해 소원 빛을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.
우리 어르신께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. 자, 어르신 자, 우리 촛불 끌게요. 어르신, 아유 또 뭘 울고 그래. 울지 마세요. 자, 아이고, 제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우시면 안 돼요. 자, 오늘 즐거운 날이니까, 행복한 날이니까, 어르신 축복받는 날이니까요. 울지 마시고, 자, 같이 촛불 끌까요? 자, 같이 꺼요. 그러면요. 자, 하나, 둘, 셋. 우, 축하합니다. 오, 한 입 한번 베어보세요. 살짝 한 입. 어때요? 맛이 없어서 말 못 하신 거 아니죠? 맛있어. 맛있어서 말 못 하신 거였어요? 아유, 자, 이거 콕 찍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. 맛 먹을만 해요? 저도. 저는 밑에 거. 어르신, 요플레 많이 드시라고 저는 많이 안 찍어 먹을게요. 그럼 저도 하나 콕 찍어서. 어릴 때 먹던, 대학교에서 먹던 그 맛인데요. 컨테이너 있어야지 생활할 수 있지. 이거 움막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새해에는 따뜻한 보금자리 제가 지낼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볼게요. 개봉박도 그래도 미역국은 드셔야지 따뜻하게. 그릇 국자 퍼드릴까요? 괜찮아요? 버릇. 맛있게 잘 끓였네. 맛있어요? 드셔보세요. 쌀은 있어요? 밥은 있어요? 쌀 먼저 갖다 준 건 있죠. 아, 그거 있어요? 아, 오늘 밥 했어요? 아, 이제 오늘 저녁에 다 먹고 이제 또 아, 다 드시고 이거 미역국 좀 따뜻하게 드시고 기운 좀 내셔요. 이거 초코파이는 내일 아침에 낮에도 드셔요. 이거는 상하는 게 아니니까 내일 드세요.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좀 더 드시지.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뭐. 이제. 아침에 밥은 해가지고 밥이야. 오랜만에 왔더니 그래도 또 엉망 해놓고 주무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잘 그래도 깔끔하게 계셨네요. 그래도 그래요. 이렇게 지내시니까 보기 좋잖아요.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. 저쪽 커피 보드도 못 보던 것도 있네. 전자레인지도 그렇고. 아니 위양하느님의 밥을 저어가지고 밥에다가 촛불을 비치시지. 생쌀에다가 촛불을 왜 켜셨어요? 추워서 그런 거예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이거 전병, 야, 우리 어릴 때 먹던 거잖아. 하나 먹어봐. 이거, 어릴 때 우리 전병 그거 아니에요, 진짜. 몇년 생각난다. 먹어봐. 아, 시골에 이게 아직도 있네. 야,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어릴 때 아빠가 그 사다 줬던 그 전병이 생각나요. 옛날 그 맛 똑같다. 여기 가운데 뭐, 그, 깬지, 들깬지 뭔지 고소 한 맛 있잖아, 검정 거. 깨예요? 좀 계피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릴 때 생각이 나고. 너무 좋다. 야. 그 추억이 그냥. 생각나니까. 이걸 안 먹고는 우리 공기점은 죽는데요. 맞아요. 요즘 고물가 많이 떨어졌다던데. 돈도 안 돼요. 종이 파지 주워서 얼마 안 된다고. 뉴욕 가 한가득 가져가야 뭐 돈 한 1, 2천 원? 그것밖에 안 된다던데. 그 정도로.
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. 그럼 소울 거리 없어 어떻게 해요? 그래도 휴지들이 나가보는 거죠. 돈이 안 돼도 가만 있으면 안 되니까. 그 저번에 수급자 알아보러 다녀오셨다며요. 근데 왜 자녀분 재산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된대요? 그 자녀분들이 좀 와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이렇게 사시는 거 몰라요? 연락도 안 돼. 연락도 안 돼? 자식들한테 뭐 못할 사정이나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? 자식들한테? 그런 거야 없지만 내가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하나도 없고. 그런데 나이 먹어서 짐 뺏기도 되겠어? 아니죠. 제가 우리 아버지라면은 저는 오히려 곁에 계신 게 더 고마울 것 같은데. 좀 어르신이 편하다고 하면 뭐 할 말 없는데. 근데 주위 곁에서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봤을 때는 안타깝거든요.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, 어르신. 아유. 조심하라고. 예. 맛있는 거 해.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요? 알겠어요. 춥네. 김이 그냥 엄청난데요? 다음에 와 내가 맛있는 거 좀 해줄게. 다음에 뭐 해주시려고요? 맛있는 거요? 기대할게요 그러면요. 입을 잘 덮고 주무시고요. 예 건강하세요. 며칠 때 한 번 꼭 드릴게요. 조심해가. 네 걱정 마세요. 예 아니에요.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려 어르신. 고마워. 네. 주무세요. 설이 내렸네. 와 이거 다 눈 내린 거야? 설이야. 와 다 눈 내린 거 설이 내렸네. 반짝반짝 눈. 와. 오 다 얼었어 다 얼었어. 와. 보름달도 저렇게 밝게 활짝 떴어요.